이번 세 번째 질문은 네. 선생님 전편에 우리 2021년에 대박 나는 띠 세 띠를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네. 무슨 띠가 있을지. 예, 네, 용띠하고요. 네. 원숭이. 네. 그다음에 말띠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용띠, 원숭이 띠, 말띠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우선 우리 용띠분들. 근데 용띠는 선생님 좀 20년도는 좀 좋은 운세 아니에요? 네, 좋은 좋았죠. 아, 근데 21년도에 왜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예, 네, 용띠들은요. 자, 20년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안정세로 안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네. 한 해였지만 내년에 신축년 해오는 자꾸 뚫고 나가려 그래도 자꾸 걸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네. 건강이 조심하고 네.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낭패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용띠입니다. 내년에 신축년에 사는 것 겉없이 조심조심하게 신중하게 가야 돼요. 그럼 2020년 한 해에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괜찮았던 용띠가 있다면은 네. 21년도에는 좀 많이 조심을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건강서부터 모든 재물서부터 좀 위험하죠. 확장을 하면 안 되는 네. 있는 그대로 용띠를 가져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가 올해도 괜찮았어요. 네, 20년도 좋았죠. 네, 재물이 들어오고 네. 이런 해운이었는데 신축년 해운에는 내가 하나같이 인간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여자 특히. 아, 여자 조심. 네, 또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네. 여자는 남자 조심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별수가 나는 해운이. 이별수. 네, 네. 그러면 혹시 이미 가정이 있는 분들은 약간 좀 바람을 필 수도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약간 원숭이띠에 속해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의심을 좀 해야겠네요. 네, 의심은 아니고 네. 조심해야지. 부부간에 부부간이다 하기면 자기 운세 때문에 타인이 피해보는 수도 있거든요. 꼭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원숭이띠 분들 중에 분명히 한 명쯤은 바람을 자기가 피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좀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람 피는 걸 좀 안 들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 걸리게 돼 있어요. 나쁜 거니까. 예, 걸리게 돼 있고. 네. 예, 만약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여자의 촉이란 게 있어요. 네. 예, 촉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3년 안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아, 3년 안에. 예, 예. 그 안에 그럼 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마음 다 잡는 게 좋죠.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게 좋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에 같이 들어갔다면 아예 빨리 마음을 접는 게 좋습니다. 알띠분들 운세가 또 어떤지 어떤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네. 예. 원숭이띠하고 말띠하고 좀 나대는 게 많아요. 나댄다? 네, 많이 나대요. 나대다 보면 재물이나 인간이나 친구나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년 신축년 해운에는 그리고 내 몸에 칼대라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요. 아, 말띠분들은 이제 수술을 네, 좀 조심해야 돼요. 사고수가 있는 거 네, 사고수 같은 거. 꼭 칼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그럼 이 말띠분들은 조금 내 부모라든지 내 부모님들이 말띠분들이 있으면은 좀 미리 21년도 초에 네. 1월달 2월달에 그냥 좀 건강검진이라도 받는 게 좀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좋고요. 이 말띠들이 부모덕이나 동기관덕이 크게 없어요. 원래 내가 잘 성가해라는 사주거든. 자주 성가. 네, 그런데 내년에 신축년에는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돼요. 선생님 또 용띠, 원숭이띠, 말띠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대로 미리 일러주셨어요. 네네. 우리 새띠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용띠들이나 원숭이띠 또 말띠들이 아주 20년도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나쁘진 않았는데 내년은 굉장히 아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를 다 운운하고 혼자 결정 짓지 말고 운운하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